그는 공인회계사이자 금융증권 최고의 스타 강사 베스트셀러 작가이다. 회계법인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연봉을 받으며 일할 때 그는 진짜 부자가 아니었다. 스타 강사가 되어 고소득의 정점에 섰을 때도 진짜 부자가 아니었다. 이하는 기계가 됐다고 느꼈을 때 그는 삶의 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회계 지식과 그간의 투자 경험을 녹여 부자 방정식을 만들었다. 지금은 자신이 고안한 시스템 수익을 만드는 부자 방정식을 실천하며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는 진짜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깨달음과 방향 설정이라고 말한다. 자산과 부채, 수익을 제대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깨달음. 그리고 부자의 기준을 바로 잡은 뒤 부의 목표를 세우는 방향 설정. 이 책은 그가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절감했던 좀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이 정수일 뿐만 아니라 두 자녀에게 반드시 가르쳐 줄 부의 비밀이다.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행복한 삶으로 가는 내비게이션이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사경인 회계사의 부자 되는 동공부 진짜 부자 가짜 부자를 리뷰하려고 합니다. 사경인 회계사님은요 제보제표 모르면 주식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의 작가로서 상당히 유명한 분이시고요. 증권 금융 분야의 스타 강사로서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진짜 부자 가짜 부자라는 책을 내셨다는 얘기를 딱 듣고 제가 바로 S24에서 주문을 해가지고 읽게 되었고요. 회사를 다니면서 재테크를 하고 싶은 분한테는 정말 딱인 책인 것 같고요. 목차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는 1부는 진짜 부자가 되는 방정식은 있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우리의 부자에 대한 사고를 바꿔주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2부는 돈 공부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 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스템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 책의 특징은 사경인 저자분이 회계사를 가지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수치를 들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 책의 중요한 내용의 그 핵심을 딱딱딱 짚어가지고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일부 진짜 부자가 되는 방정식은 이따를 살펴보겠습니다. 1장은 부자 아빠는 왜 회계를 공부하라고 했을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는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을 보면은 부자 아빠가 그 어린 애들한테 그 회계의 기초적인 부분을 가르쳐 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고요. 2장 부자 방정식 하나, 나이 현재 위치를 확인하라. 여기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확인하라고 하거든요. 진짜 부자는 자본이 많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인데, 예를 들어, 당신이 아파트를 샀다고 했는데,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가진 돈이 3억 분이라면, 은행에서 2억 대출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은, 5억 원짜리 아파트라는 자산은, 은행 대출이라는 2억 원의 부채와, 자신이 모긴 3억인 자본으로 구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자산은 자본이 되는 거고 이 자본이 3억이라는 거죠. 진짜 부자는 자산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본이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부는 자산이 아닌 자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에게는 자본이라는 용어가 생소하기 때문에 순자산 또는 순재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다고 합니다. 부자 방정식 1은 자산 빼기 부채는 순자산이라는 겁니다. 재테크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 중 시작부터 잘못된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재테크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세우는 것은 잘못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6개월에 천만 원 모으기, 5년 안에 종자 독 1억 만들기, 집차 현금 10억 이런 목표는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돈을 모으겠다는 각오는 물도 마시지 않고 굶어서 살을 빼겠다는 계획과도 같기 때문에. 실현하기 힘들다는 거죠. 빚 없이 집차 현금 10억을 만들겠다는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빚 없이 집을 사겠다는 목표 때문에 현금이 모일 때까지 기다리다가 주택 구입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재테크의 기준과 목표는 자산이 아니라 자본, 순자산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자신의 순자산이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고 해요. 당신의 현재 자산이 6천만 원이고 부채가 2천만 원이라고 해보면 5년 뒤에 순자산 1억을 만들고 싶다면 1년에 얼마를 모아야 할까요? 이런 경우는 현재 출발점의 순자산이 4천만 원이고, 그래 목표 지점인 1억까지 6천만 원을 증가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5년이면 1년에 1200만원씩 모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 당신의 평균 연봉이 3000만원이라면 한 달에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은 얼마일까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1년에 1200만원을 모으려면 한 달에 100만원씩 저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월 수입이 연봉이 3000이면 250이기 때문에 1000만원을 저축하려면 쓸수 있는 돈은 150만원이죠. 그래서 15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한달 생활을 할지,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 필수 항목부터 예산을 배분해 나가는 게 재테크의 첫 번째 단계라는 겁니다. 다달이 자산과 부채를 확인해서 계획대로 한 달에 100만 원씩 순자산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고 목표나 계획을 계속 수정해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3장 부자 방송식들 경로를 확인하라입니다. 보통 재테크 책에서는 가계부를 매일 매일 써서 수익과 비용을 확인하라고 하는데요, 이 저자는 약간 다르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벌어들인 수익에서 비용을 빼고 나면 이익이 되고, 이 이익만큼 순자산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여기 간단히 보면은 월초에 자산 부채 순자산이 있고요, 월말에 부채 자산 순자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해가 하기 쉬운데요. 예를 들어 급여로 300만 원을 받고 그 중에서 200만 원을 썼다면 이달의 순이익이 100만 원이 되는 거죠. 월초의 순자산이 4천만 원이었다면 월말의 순자산은 100만 원이 늘어서 4 1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게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그 개념인 것 같아요.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라면 수익은 월에 한번 기록하면 되지만 비용은 한달 동안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가계부를 쓰는 게 되게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경인 회계사분이 한 달에 한번 부채와 자산의 상태를 확인만 하면 된다고 하거든요. 다시 이 그래프를 보면은 예를 들어 월말에 자산과 부채의 잔액을 확인해 봤더니 6,200만원, 그 다음에 부채가 2,100만원이라고 해 보면요. 자산과 부채가 왜늘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월말에 순자산이 4,1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난달 순자산이 4,000만 원이었고 이번 달에 월말에 순자산이 4,100만 원이었으면 이번 달에 이익이 1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수익은 알 수가 있으니까 수익 300만 원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100만 원이 되는 거죠. 단순하게 산수계산을 하면 비용이 2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달에 쓴 비용을 계속 가계부를 쓰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번 자산과 부채 잔액만 확인을 해서 비용을 계산한다는 거죠. 이렇게 자산과 부채 잔액을 조회해서 순자산을 구한 다음 지난 달 말과 비교하면 이번 달에 내 순자산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알수 있다고 합니다. 내 소득에서 순자산 증가액을 빼면 그게 바로 이번 달에 지출한 금액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 방정식 2를 도출하게 됩니다. 순자산 빼기, 순자산은 이 이게 지금 이번 달 순자산에서 저번 달 순자산을 뺀게 이번 달 이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소득에서 이번 달 이익을 뺀게 이번 달 지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테크에도 플랜 도시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기업 경영의 기본은 계획하고 실행한 다음 결과를 확인하여 점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가게에도 플랜 도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첫째, 순자산 목표를 세운 다음 두 번째, 한 달을 지내보고 세 번째 결과를 기록하여 점검하는 것이 가게를 운영하는 기본이라고 합니다. 예초에 설정했던 목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해 보라고 합니다. 제대로 계획을 실천했는데 목표와의 격차가 줄어들지 않으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하거든요. 목표 자체를 수정하거나 아니면 고정급여 외로 추가로 소득을 만들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합니다. 사장에서는 자산과 부채를 바로 보는 눈을 떠라. 여기서 진짜 자산과 가짜 자산을 구분해야 된다고 하는데 진짜 자산이란 건 그걸 가짐으로써 미래 소득이 늘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부자방정식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가짜 자산은 구입하는데 돈이 들어가지만 내 미래 소득을 늘려주지 못하는 자산이고요. 반면 진짜 자산은 그걸 가짐으로써 내 미래 소득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얘기를 하시죠. 집은 자산일까? 집을 사고 나면 미래 소득이 늘어날까? 지출이 늘어날까를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하십니다. 집을 사면 그동안 부담하던 월세나 전세 대출금 이자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출을 줄일 수 있다면 그건 분명히 자산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집을 사면 내야 하는 세금도 많아지고 대개는 의료보험도 오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을 산 다음에 현금 흐름이 생각만큼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을 사기 위해 쏟은 돈과 비교해보면 수익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자산이 되기 힘들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삶의 질이 개선된다는 점이 있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안정감이 드는 점은 무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집은 좋은 자산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는 임대 목적의 수익형 부동산과 주거 목적의 부동산은 종류가 다른 자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집을 사서 세를 준다면 이건 좋은 자산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깔고 앉은 집은 좋은 자산이 아니라고 합니다. 소득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과 내집 사는 것을 구분해야 된다고 합니다. 집값이 무섭게 올랐기 때문에 우리의 이전 세대들은 자식들에게 돈 벌면 집부터 사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피터린치 보면은 주식 투자 같은 투자를 하기 전에 집부터 사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왜냐하면은. 일단, 집을 안 사면은 월세가 많이 나간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집값이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집을 약간씩 넓혀가면, 예를 들어 28평에서 30평으로 넓혀가고, 30평에서 40평으로 넓어가면 점점 자산이 증가하잖아요. 근데 노후가 됐을 때그큰 평수의 집을 팔고, 작은 평수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 집값만큼의 자산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노후 대비를 하면 된다고 하거든요. 그, 거를 약간 간과하신 것 같아요. 집을, 만약 5억짜리 집을 샀는데, 최근에 집값 상승이 엄청나게 컸잖아요. 이 5억이 만약 13억이 됐다면은, 시세 차익이 8억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8억을 나중에 노후가 됐을 때, 팔아가지고, 이 8억을 가지고, 그 시스템 수익을 낼수 있는 자산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일단은 그 생각은, 안 하고 책의 내용을 이렇게 작성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되기가 또 쉽지도 않다는 게또 함정이긴 하죠. 그리고 부채에 대한 얘기도 하고 계시거든요. 부채에도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자는 그 빚을 다 갚을 생각이 조금도 없다고 하고요. 가지고 있는 부채의 금리보다 수익률이 낮은 자산이 있다면 둘을 상계함으로써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즉 5%짜리 차입금이 있는데 2%짜리 적금을 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이때는 빚부터 갚는 게 맞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즉 부채의 금리보다 자산의 수익률이 높다면은 만약 차입금 이자율이 5%인데 적금 금리가 10%라면 한푼이라도 더 대출을 받아 적금에 넣는 게 가만히 앉아 5%를 버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채의 좋고 나쁨은 조달 비용과 투자 수익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부채를 조달해서 부담하게 되는 조달 비용이 그 자금을 투자해서 얻는 수익보다 크다면 그 부채는 빨리 갚는 게 좋다고 합니다. 반면에 조달 비용보다 투자 수익이 크다면 굳이 갚을 필요가 없는 좋은 부채라고 합니다. 5장 수익과 비용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가? 저자는 자동으로 들어오는 수익이냐 아니냐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자동으로 들어오는 소득은 내가 무언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통장에 들어오는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수익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신이 총을 가진 자본가인지 총을 빌려 사냥만 하는 사냥꾼인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신의 소득 중에 불로 소득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본가라면 일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들어오는 소득, 즉 불로 소득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흔히 말합니다.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한 수익 구분은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첫째는 앞에서 언급한 자동소득. 일을 하지 않고 얻는 소득이기 때문에 불로소득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시스템 수익이라고 한다고 하십니다. 작가가 가장 선호하는 형태의 소득이고요. 수동소득은 노동소득으로 표현할 수 있고 매달 일해야 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반자동수익인데 매달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기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온라인 수험 강의처럼 한번 해서 계속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소득이라고 하고요. 소득의 마지막 구분은 투자 수익입니다. 내가 투자한 대상의 가격이 상승해야 얻을 수 있는 수익으로 대표적인 것이 주식 투자를 통한 평가 차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익의 구분이 달라지면 자산 구분도 달라지는데 시스템 수익을 만들어내는 자산을 시스템 자산, 반자동 수익을 만들어내는 자산도 시스템 자산으로 구분하고요. 투자 수익을 만들어내는 자산은 투자 자산이라고 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수익을 늘리는 방법과 비용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수익을 늘리는 방법을 택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비용을 줄이는 법을 택할 것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비용을 구분하는 기준을 반드시 필요한 지출인가 라고 합니다.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지출은 생계비용으로 구분하고 나머지는 모두 사치비용으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6장 부자방정식 셋 부자의 기준을 바꿔라. 대부분의 사람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재산의 크기라고 합니다. 2019년 당당한 부자 대국민 선물 조사를 했는데 총 자산이 10억 이상인 사람을 부자로 꼽는 사람이 38.8%나 됐다고 해요. 하지만 부자의 목표를 재산액으로 정한다면 어느 정도가 되어야 만족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재산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하면 자칫 영원히 끝나지 않는 경주를 하게 될수 있다고 합니다. 부자 방정식 세 번째, 시스템 수익이 생계비용이 클 때를 정했거든요. 앞에서 수익을 자동수익과 비자동수익으로 구분했고, 비용을 생계비용과 사치비용으로 구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가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이 시스템 수익이 생계비용보다 커지는 것이 부자라고 합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꼬박꼬박 들어오는 자동수익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커진다는 건 다음과 같은 의미라고 합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이게 모두들 얘기하는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이잖아요. 금액을 목표로 하면 계속 달아나는 목표를 쫓아야 하지만 내가 제시한 부등식 목표는 달아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수 있다면 이게 바로 경제적 자유가 아닐까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어 하고 또 부자를 부러워하는 건 그들이 자유롭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돈을 벌기 위해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주어진 시간을 돈과 맞바꾸기 위해 일터로 나아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나의 인생을 돈과 맞바꾸지 않고 나를 위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2부 돈 공부 지금도 늦지 않았다. 2부에서는 실제 시스템 수익을 어떻게 벌어들일 수 있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장 부자 되는 방법인 분명히 있다 에서는그 시스템 수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월급만으로는 부자가 될수 없다. 월급을 모아 시스템 자산을 만들고 거기서 시스템 수익이 나와야 부자가 될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은퇴 후에 여유로운 삶을 즐기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테크의 목표도 대부분 은퇴 후에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은퇴 나이는 57세라고 하고요. 은퇴 후에 필요한 최소위 생활비는 198만원,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290만원이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대수명은 80세이기 때문에 57세에 은퇴한다면 23년의 은퇴 후에 삶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3년간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 198만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23하면 5억 4648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의 나이가 현재 30세라면 은퇴 예상 연령까지 57세니까 28년 동안 매년 1,952만 원씩 모아야 이 은퇴자금을 모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유로운 생활을 하려면 8억 40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28년간 2,859만 원씩 모아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수준으로 세워 5등분했을 때 가운데에 해당한 3분위의 평균 소득이 2018년 기준 4,464만 원이라고 해요. 이런 경우에 최저 수준의 노후생활을 위해서 연 1952만 원을 모으려면 월 209만 원으로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생활을 하기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죠. 월급을 열심히 모아서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금으로 부자가 되기도 힘들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이자율이 너무 낮기 때문이거든요. 이자율이 요새 1.8%, 저축은행은 2.7%이기 때문에 월 300만원의 시스템 수익을 얻으려면 은행에 20억을 맡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금으로도 실제 진짜 부자가 되기 힘들다고 합니다. 수익률 6%를 받을 수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하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시스템 수익을 만드는 건데, 만약 당신이 6%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시스템 자산을 만든다면, 4억 원만으로도 노후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8%의 수익이라면 3억 원이면 된다고 하거든요. 결국에는 6%의 시스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9장, 시스템 수익을 늘려라. 어떻게 하면 시스템 수익을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부자 방정식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딱두 가지다. 첫 번째는 시스템 수익을 늘리는 거고, 두 번째는 생계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두 방법 중에 내가 더 선호하는 것은 시스템 수익을 늘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시스템 수익을 하나하나 살펴보겠다고 합니다. 첫째, 부동산 임대수익. 시야를 넓혀라. 세상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실제 우리 주변의 부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성공한 방법이 바로 부동산 투자라고 합니다. 즉,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임대소득이 바로 시스템 수익입니다. 그걸 누가 모르나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실 건데요. 자기가 살 집이 아니라면 전세 보증금이라는 무이자부 부채를 이용해서 훨씬 적은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는 갭 투자 방식이고 시스템 자산이 아닌 투자 자산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경매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자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방에 있는 빌라가 나왔는데 감정가가 4천만 원이 최저 입찰가가 1,638만 원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때 시세가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20만원 정도에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 물건을 1,800만원에 낙찰 받았는데 경락 잔금 대출이라고 해서 낙찰 대금이 80%인 1,440만원을 5% 이자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800만원에서 1,440만원을 빼면 360만원인데 여기서 월세 보증금 200만원이 있으므로 투자 금액이 실제 160만원이었다고 해요. 여기서 취득세와 법무비용 등으로 180만 원 정도가 들어가서 최종적인 순 투자 금액이 340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월세 20만 원을 받는데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이 6만 원이므로 이자를 제한 시스템 수익이 14만 원이 나왔다고 해요. 연 단위로 환산하면 168만 원인데 340만 원을 투자했으니 수익률이 49%가 된다는 거죠. 경매 투자를 하면 소액으로도 돈을 벌수 있다고 많이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시스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2018년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이 4.98%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5% 내외의 수익률을 가져다 주는 시스템 자산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소액으로 쉽게 시작하는 배당주 투자. 부동산보다 훨씬 소액으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시스템 수익이 바로 배당 수익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은행 금리와 배당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은행의 일반 금리가 1% 중반대지만 배당 수익률이 5%에서 4%대예요. 그래서 은행에 예금했는 경우보다 은행 주식에 투자했을 때 배당금 수익이 훨씬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은행 주식을 사서 주가가 떨어지면 원금을 잊어버리고 시스템 수익으로 만족하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은행이 꾸준히 배당금을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행 외에도 배당 수익률이 5년 연속 3% 이상인 종목들을 쭉 나열하고 계시는데요. 5년 평균이 7% 6% 6%인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데 잘 찾아서 투자를 하면 좋은 시스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고요. 배당 투자의 장점은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는 점, 또 하나는 특별한 관리가 없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배당을 1년에 한번 받는다는 단점이 있는데, 최근에는 분기 배당을 하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바로 삼성전자가 분기별로 배당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배당 수익률이 3.66%라고 해요.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주식은 대부분 분기배당을 하기 때문에 훨씬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월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배당 지급월이 다른 세 가지 종류의 주식을 섞으면 월세 받듯이 매달 꼬박꼬박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월 배당을 주는 주식도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월 배당주로 리얼리티, 인컴이라는 리츠 회사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 배당주는 분기배당금을 지급한다는 외에 안전자산인 달러와의 투자함으로써 국내의 경제 위기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위기에도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은 현재 주가에 투자를 하면 배당금을 받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좋은 회사에 투자를 하면 회사의 수익이 증가하잖아요. 그럼 배당금도 계속 증가를 시키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배당 수익률이 상승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2009년에 19.27달러의 주식을 샀다면은 현재 배당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14.12%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는 고정 배당 우선주가 있다고 해요. 이런 주식의 특징은 첫째 대부분이 액면 금액인 25달러로 발행되고, 둘째는 액면가 대비 일정 비율이 고정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해요. 셋째는 특정일 이후에 상환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해요. 고정배당금을 지급하는 하이브리드 우선주는 콜러블이라고 해서 발행회사가 주식을 되살 권리가 부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회사가 필요에 따라서 그 배당 주식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계속 배당금을 받다가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게 하나의 단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대부분 액면가 대비 5에서 6%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저자가 말하기를 이 고정 배당 우선주가 6%의 시스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딱 좋은 상품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찾았다 6%다. JP모건 체이스의 우선주나 이게 거의 시가 배당률이 6%에 육박하죠. 배당률이 높은 미국은행 고정 배당 우선주들이 5% 후반대를 형성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얘 합니다. 배당주 투자에 이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시스템 수익을 얻는 방법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니까 요새 인기 있는 게그 유튜브를 통해서 시스템 수익을 얻는 거죠. 본인이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월 4만원을 벌고 있다고 해요. 이 책을 쓰실 당시에. 월 4만원인데 1년이면 48만원을 받잖아요. 예금금리 1.8%를 적응하면은 2666만 6667원의 자산 가치가 있다는 거죠. 약 2600만원짜리 예금이라고 생각하니 자신의 그 유튜브 수익이 절대 적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 밖에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자기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 하지만 이때도 함정이 있는데 자신의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지 않을 수 있도록 시스템화를 할수 있는 그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시스템 자산에 대해서 알아봤다고 합니다. 그 10장은 생계비용을 줄여라. 지출에 대해서는 길게 이야기하지 않고 시스템 수익보다 자세히 다뤘다고 합니다. 하지만 돈이 저절로 불러나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줬지만 그거를 실천에 옮기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시스템 수익을 누구나 쉽게 만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배당주에 투자하는 건 누구나 쉽게 할수 있지만 일정 규모의 배당 수익을 얻으려면 상당한 자금이 모여야 된다고 합니다. 수익률이 6%라고 해도 월 10만 원의 시스템 수익을 얻으려면 2천만 원은 투자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한 가지는 생계 비용을 줄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시스템 수익을 늘리는 것보다 생계 비용을 줄이는 게 훨씬 쉽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로버트 기요사키가 지은 부자 아빠 가난 아빠에 나온 현금 흐름표를 보여주거든요. 이게 되게 좋은데 보통 가난한 사람들은 수입을 다 지출로 쓴다는 거죠. 하지만 부자들은 수입을 일정 부분을 시스템 자산에 투자를 해서 시스템 자산에 나오는 돈으로 지출을 한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계속 돈이 모이고 부자가 된다는 거거든요. 쓰고 남은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투자하고 남은 돈을 써야 된다고 합니다. 최소한 수입의 20%는 투자해야 부자가 될수 있고요. 수입의 20%를 자동이체를 해서 바로 투자를 하는 게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장, 부자가 되는 노드맵을 그려라. 시스템 수익이 생계비용을 초과해야 부자가 된다는 저자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은 각자가 고민해야 된다고 합니다. 같은 목적지를 향하더라도 출발 위치가 다르면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길이 모두 다르듯이 부자가 되는 목적지가 같더라도 각자의 재정 상태와 환경이 모두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경로는 스스로 고민하여 찾아내고 실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부자 달성 목표 시기에 맞춰서 수입의 30% 이상을 모으고 모은 돈을 연6%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부자되는 공식이라고 합니다. 얼마를 버느냐 보다는 몇 퍼센트를 모으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싱글은 50% 이상 모으라고 하고요. 자녀 없는 맞벌이 부부도 50% 이상 모으라고 합니다. 자녀가 있더라도 30% 이상 모아서 투자를 하라고 합니다. 수입의 30% 이상을 충분히 모을 수 있고 6%의 수익률만으로 부자가 될수 있는 상황이라면 큰 고민 없이 안전하게 시스템 자산을 모아가면 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고정배당 우선주나 우선주 ETF를 매달 사서 모으고 배당을 받으면 이를 다시 재투자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세가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에도 관심을 가져보자고 합니다. 그리고 주식의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조언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걸 보고 제가 느낀 점이 있는데 투자의 목적은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책에서 위대한 기업에 투자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해서 장기 보유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하라는데 상당히 다른 관점이거든요. 투자일 1차적인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고 합니다. 내 눈에 좋은 회사는 남들이 보기에 좋은 회사일 확률이 크기 때문에 항상 가격이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좋은 회사를 찾아 나서면 십중팡을고 투자의 손실을 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운 좋게 몇번 사서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경우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큰 손해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펫도 그랬고 다른 분들도 보니까 결국에는 좋은 주식이 싸질 때를 기다렸다가 쌀때 사는 게 정답인 것 같더라고요. 이 때문에 가격이 싼지 비싼지에 대한 가치평가 단계가 필요한데 주식의 적정 가치를 계산해서 가격과 비교하여 싼지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는 가격을 가치와 비교하지 않고 가격과 가격만 비교해서 판단한다고 하는 거죠. 좋은 회사를 싸게 사는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자본수익률, 둘째는 이익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자본수익률은 회사에 투자된 자본 대비 얼마나 많은 이익을 냈는지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자본수익률이 좋은 회사가 곧 좋은 회사라고 합니다. 두 번째 지표는 이익수익률이라고 하는데 회사가 벌어드는 이익을 얼마에 살수 있는지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지금 천만원의 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를 5천만원에 살수 있으면 이익수익률은 20%라고 합니다. 2억원에 살수 있다면 이익수익률은 5%로 떨어진다는 거죠. 이 이익수익률이 높을수록 싼 회사라고 합니다. 결국 자본수익률이 높은 회사는 좋은 회사이고 이익수익률이 높은 회사는 싼 회사이므로 이두 가지 순위가 모두 높은 회사에 투자하면 좋은 회사를 싸게 사는 방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산 배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투자 자산을 여러 분야로 나눠서 투자를 하는 게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책은 뭐 뛰어난 뭐 금융지식이 없어도 일반적인 사람이 읽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게 쉽게 씌워져 있거든요. 재테크의 기본을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엔 이 책을 여러 번 다독을 하시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특히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 월급을 일정 부분을 떼서 이거를 투자해서 자신의 자산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정말 꼭 한번 읽어보도록 강추하는 책이고요. 꼭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대로 하면 결국 나중에는 부자가 될 확률이 아주 클것 같아요. 이번 시간 리뷰도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동영상이 또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되게 많은 도움이 되고요. 내용이 상당히 괜찮으니까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좀더 좋은 영상과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